아이고 오셨어요 배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이쪽으로 갈래요. 어떻게? 오 저 자, 여기서 아 덤보. 피지에스 베를린 한국대표 선발전 데이트 첫 번째 매치 문이 열리겠습니다. 이렇게 후퇴를 할 때 백업샷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 지금 묶였어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묶였어요. 네, 못 살겠네요. 네. 자, 바퀴 다 터뜨리고 와. 네. 잡혔거든요. VSG. 오! VSG. 발사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거 무조건 다 쳐내야 돼요. 네,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 지금 날아놨거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트럭 뒷칸에 가서 숨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이거 차량도 안쪽에다 세워놓는 바람에 헐크는 예, 그렇죠. 그렇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거 지금 VSG가 T1 들어오는 거 계속 체크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 꺼 놓느라고 자, T1과 T는 알고 있기 때문에 헐크! 이거 살기 힘들어요. 잘했습니다. 이쪽 도로 쪽에 가는 거 신나게 쏘고 있죠. 뭐 이거 청소대들이니까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VSG에도 이러면 기회가 오거든요. T1에게도 자 기다렸다가 쌈싸먹기. 이걸 치러 들어왔으면 여기서 좋아요. 자, 이게 T1이 진짜 딱 노리는 거였거든요. 과감하게 중앙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쳐내는 플레이를 하면 이거 시가전 쪽에서 그러니까 로스네올리스 쪽에서의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장이에요. 네. 이거 알파카 킬로그램 쳐내야죠. 야 여기서 노련하잖아요. 아키소티 예, 고장 사용하고 있는 타이밍에 좀 노려서 좀 잡아줍니다. 스라코 오 준수한 블랙클로 오 아 저거 여기서 한 번에 끌어 체력이 너무 없어요. 체력이 너무 없네. 아 정리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엎드리면서 한번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지 않을 많은 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덤보와 이거 못 살아요. 네, 여기서 치열을 맞이했습니다. 계속 뒤에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들이. 네, 스타로드가 지금 다시 가서 자 엠버그 선수 기절 남은 선수 큐큐 그래도 아웃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네. 엘리먼트 베이스트가 T1 쪽에 같이 타격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조심해 준다면 다나 이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청가 이러면은 다나와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라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제한됩니다. 네 바운드까지 와 렉스! 렉스 와 이거는 뭐 홀인원이에요. 네 선발 때는 먼저 떠났고요. 그죠 그죠 이렇게 역시 이거 렉스 내가 정리한다. 네 하나 잡고 2점 아이고 잠깐 이노리스! 자 정리 성공 2킬 트라브이 레시블 돌아돌아가지 않죠. 엘리먼트 비스트 오늘 기대해야 되는 팀이 하나인데 와 디지코판의 슈퍼플레이? 네? 아 하지마 그렇죠 렉스 선수를 계속 담당 마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렉스가 다 정리해요? 네. 여기 자 클리밍 잡았으니까 야 이거 소리 오 렉스! 야 렉스가 정리합니다. 어제 에더 렉스 조합이 엄청나게 또 해냈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 이거 지금 렉스 위협적인데요? 아 진짜 이거 그래서 윤종이 각을 벌려서 왼쪽만 먹어준다면 폐물이 없어지고 네 이러면은 신경 쓰고 좀 알아지죠? 네 렉스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오! 아카드! 자 이거 하나 끊어냈습니다. 하나 끊어내고 세 명 그 윤종이 뭔가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아 봤어요 윤종이 봤어요. 근데 이거 빗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절시켜야 돼요. 무조건 기절시켜야 돼요 이거. 오 잠깐만요 하나도 기절 크리스까지 렉스 그리고 수탄 빗나갔습니다. 자 윤종 2대2됐어요. 기절 빨리 시켜줘야 돼요. 네,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 선수가 지금 여기서 역할 위치는 살아요 이거 이게 살아요? 아직 수류탄 더 있지 않나요? 필! 그래도 윤종이 시간 걸어줘서 푸시 네. 자기장 보니까 막 렉스 밀려고 해요 이거 자 렉스 잘했어요 렉스 이거 이기면 자 2대2 다시 살렸어요. 그래도 살렸기 때문에 다음 게임이 2대2 구도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오늘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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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최대예요 지금 왼쪽 오른쪽 잡아야 돼요. 크리스 하나 잡고 1대1 렉스 잡았어요. 자, 3봉 데미지 3배율 연사 네. 2배율 AKM 네. 저 위치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꿔줘요. 자 포지션 유리하죠 렉스가 계속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위치를 지금 유추할 수 있어요. 저 위에서 지금 봐주고 저 렉스가 파이어 렉스 대박입니다.
퀴즈에서 베를린 한국 대표 선발전 오늘 두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미카엘과 T1. 미카엘 도전. 자, 미카엘은 그래도 교전에서 네. 네.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에도. 자, 이전 경기 치킨입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아~ 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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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보. 자, 맞고 시작. 네, 지금 체력 절반. 예, 고각 수류탄도 할 수 있어요. 에더 선수, 지금 덤보 선수 들어오는 게 좀 확인했죠? 고각 수류탄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위험해요. 이러면 왼쪽으로 빠져야죠. 아! 수류탄 데미지도 조금 들어왔던 걸로 네. 보였죠? 자, 그러면서 에더 선수 확격까지 내고 있습니다. 전면전이거든요. 아, 어제 그 NN의 고각 수류탄을 한번 상상해 봤었는데 그리고. 네. 오, 진짜 지금. 네, 넥스가면 진짜. 아, 네. 그래도 콘. 네. 네, 역시 콘도 미카엘의 만만치 않거든요. 코다 보니까. 네. 와, 아카드 들어오는데요?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자, 바로 뒤쪽에서 던져주고 제프 효과가 빠르게 푸시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고 있죠. 들어가 지금 살림 판단이고 둘 다 체력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네. 제프 효과와 아카드 남아 있고요. 둘. 아, 이거 과감하게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 자. 이거 그래도 화킬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딴 쪽에 사격이 들어오니까 네. 덤보가 들어갈 자, 수밖에 없어요.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지금 승부를 봤거든요. 아, 자, VS도 지금 들어가다 또 리드샷 네. 맞았어요. 야, 그 스타로드 살렸거든요. 정보가 없는 상황이 너무 근데? 과감하게 지르다가 자 이거 네, 베라드 기절이고 네 아키 서틴이 빠르게 백업이 가능한 위치긴 한데 네. 네, 슬라코 선수까지만 붙어주면 사실상 VS 준비 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미카엘과의 팀원이 불편한 동거를 끝낼 때가 됐는데요! 네, 콘이 잡아내네요. 역시 콘 와 콘탈이에요? 네. 잠깐만요 여긴 어, 예, 예, 예. 큰일 날 뻔했죠. 우와, 판피씨 과감해요. 네, 들어왔습니다. 위에 조이가 있거든요. 아, 오정재 물로 쌓였어요. 네, 조이. 네, 허드로가 또 오정재 들어오네요. 견제를 하고 있죠. 네,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위에서 아, 다 나와 집뺏기 성공. 네, 다 나와요. 여기 정리했습니다. 자, 디토네이터가 조이 기절 중이거든요. 조이가 들어와서 하나 좀 잡아주고 둘 다 화킬까지 아, 냅니다. 파피씨 무너지고 있어요. 네, 빠르게 정비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기장이 네. 페카도 쪽으로 또 잡혀갔고 그냥 야야바 지금 차량으로 좀 빼나요? 아예 LVP도 이쪽에서 다 잡아낸 이후에 킬포인트 네, 올리고 가겠다는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아, 디토네이... 빈집 노리겠다. 예, 디토네이터는 그냥 승부해야 돼요 이거. 야, 들어와요. 조이! 조이가! 아, 친구가! 자, 두 명. 자, 여기 좀 이른 상황이고요. 여기 세 명. 그 상대방의 위치 파악. 네. 네. 오정재가 네, 살렸고. 자, 들어가, 술탄 들어가나 있나, 있나요? 어, 괜찮은데요? 거기 타구로 아, 타구로. 이게 풍타이거. 우와! 오정재가 술탄 진짜 잘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로닉스의 네. 자신감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예, 뛰어요. 뜹니다. 네. 자기장 등지고 지금 앞에서 이 거리에서 뛰어버렸어요. 네, 내 앞에서 찰사. 네. 사실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 기합하는 속도. 네. 자, 끊어냈고 차량 타고 이동 중인 쿼드로. 그러면 여욱 선수 이른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여기 슬라코 선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쪽에 슬라코. 오! 야, 이거. 야, 1타 2피. 네. 스타로드. 자, 아직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항로 그리고 네. 암초를 다 지나서 네. 1등 항해사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배는 없지만 뛰어. 아, 예. 오, 그래도 좀 발목을 잡긴 아. 했는데 아, 헐크 아, 같이 갔네요. 잘렸네요. 네. 네,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북쪽에 다나와이 스포츠와 엘리먼트 미스 네. 쪽에 정리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노리스 시작해서 터졌어요. 지금 분노했어요 이노리스 네. 컨트롤. 야, 정말 이 기다리면서 기회를 네. 만들기 위해 노력 네. 많이 했거든요. 오, 오리게 달렸습니다. 아! 서울. 오, 이노리스 기절. 오, 서울은 미끼? 살려주기에는 지금 자기장이 들어오고 있고. 오, 랭. 랭. 어, 랭이 기다리다가 서울. 서울이. 서울 하나. 자, 이거 탐험 게이밍 지금 나와야 됩니다. 네, 서울만. 어, 탐험 게이밍 지금 나와서 이노닉스를 살리고 있어. 강영술. 네. 대세를 잡으려면 당원 게임이 지금 출발을 해야 네. 돼요. 근데 인텍스가 지금 그렇죠. 아, 앞에서 이거 매버 플레이가 대위이기 때문에 변수를 네. 만들 수 있고요. 사진 거 아닌가요? 찾았어요. 아, 이러면은 당원 게이밍이 흐름 잡았죠. 아, 아쉬움 지금 풀어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못 살리고 좀 랭도 지금 못 살렸고 여기 3명 유지. 아! 오, 자. 이노닉스. 자, 지금 당원 게임 살아나자마자. 자, 당원 게임이 다시 한번 도전입니다. 또. 굉장히 빠르게. 자, 이노닉스 살려놨어요. 이노닉스 살려놨어요. 15킬. 잠깐만요. 이거 담원 게임이 또 밀려버리면 네. 이거 흐름 이상해집니다. 정말 와 그렇죠. 크리스가 이건 가져가야죠. 네, 이건 먹어야지 네. 하면서 네. 자 뒤집고 파리했습니다. 마무리 담원 게이밍 책
오케이 치킨 17,000 가져가는데 와 근데 여기서 사나와 이스포츠 킬수를 많이 기록했어요. 그렇죠. 피저스 베를린 한국대표 선발전 오늘의 세 번째 매치 산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T1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도움의 암살자. 자, 그 암살이. 오! 블랙으로. 자, 매복으로. 맞으면서. 네. 디토네이터. 잠시 두고 받고 자기장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러면 같이. 네.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키 혼자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눈치 싸움에서 디토네이터가 미카엘을 보내고 나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 차로 엮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잠그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기장 좀 맞아도 되니까 우리에게 복수를 지금 하겠다는 그런 네. 포지션인데. 오? 서울. 오? 오? 그렇죠. 산옥에서 서울이 대화를 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장 밖에서.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 리조트 주변. 오, 롤렉스 수류탄. 위치가. 오, 야. 자, 매복 플레이 성공. 자, 둘 다. 2차전. 서울. 서울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걸렸어요, 이전에도 걸렸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네 명이 서울. 아,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네명이지 네, 네명인데요. 네, 뒤지고 팔. 한 명 기절시키고. 자, 요거 다 잡아먹고 뒤를 깔끔하게 하겠다는 다나와 e스포츠의 의지가 엿보이죠. 좀 길었습니다. 선수는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만, 오. 자, 마무리까지 안 됐어요. 와, 야 이거. 뒤지고 팔. 레시 선수 누워 있습니다. 네, 요런 플레이. 엘리먼트 리스틱 잘하죠. 큰 그림을 네. 레시 선수가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협력해서 잡아먹는 그림. 그렇죠. 네. 엘리먼트 리스틱 레시 VR로 기블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보고. 네. 그냥 옆에 있는 거. 어, 여기 들어갔다. 큰 그림 마지막 하나 여기 있다. 좋아요. 네. 대박 선수 가긴 했는데. 네. 전방에 아군이 있으니까. 네. 성공한 거예요. 자,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기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키 서핑이 굉장히 웃을 수밖에 네. 없어요. 자, 윤종 선수가 도토리고 선수 끌어내고 랭 선수는 오른쪽에 나오겠습니다. 나오는 거. 자, 지금 몇 명씩 3명 남았는데 상황이거든요. 네. 스타일 지금 누워 있고. 혼자. 지금 담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노닉스가 스타로드 마무리. 네.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윤종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이번에 아키 서팀도 칼을. 아, 그 이노닉스. 아! 자, 윤정 정리됐고요. 네, 자, 이노닉스 지금 확킬까지 났어요. 와, 킨치! 엘리먼트 리스틱. 메랄드가 중심 잡아주고 있고 양쪽 날개에 큐리어스 슬라코. 네. 들어가서 먼저 맞고. 킨치 잡았어요, 슬라코!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키서틴! 7K 17점 가져가면서 최고 자리에 좀 올라서고 있는 아키서틴이에요. 베를린 한국 대표 선발전 오늘 네 번째 매치 에란 결에 시작됐어요. 어 코드로 이건 한번. 저 지금 여국 선수 M16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니 14. 오 서울. 코드로 이거는 한번 예 노려봐야죠. 네. 이건 네. 서울 선수가 감지를 못한 네. 듯하죠. 카페를 디락스 이렇게... 선수가 지금 네. 있어요. 저기 뒷문 디락스. 열고 이제 버기 타러 가겠죠. 이제 디락스가 마무리만 하면 네, 되는 디락스가 지금 아주 때... 좋은 상황, 편한 네, 상황. 나가는 짜릿하죠. 안녕하세요. 아, 빨리 가셨어요. 아, 이거는 네. 네. 아, 너무 정직했어요. 네. 그렇죠. 티원이 26점이고요. 오, 다 나와자. 오, 대박. 오, 이거 쳐버렸죠? 네, 지금 내린 상황이. 오, 여기서. 스페리 대박. 내가 공간이 났어요. 저 한 명 잃은 채. 자, 문 닫아버리고 수류탄. 와! 롤렉 선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요. 지금 자기장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팀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레벨레이션 팀원 마지막 차. 이거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차 렉스 좀 많이 맞았어요. 렉스. 아, T1. 오늘 T1이 많이 실패한 게 어려운데요. 에란 게라스 지금 원한대로 계속 잘려요 T1. 자 아카드 애더 다 살렸고요. 지금 네? 제프로커 혼자 남았어요. 합류해 줄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게 서클 밖이에요 지금. 네. 어 이거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 네? 네. 어! 럭키. 디토네이터가. 어! 어! 야 야야바가 차라리다. 야야바. 네. 어 근데 데미지 좀 있지 않나요 이제? 네. 세 번째 초당이 저희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그리 야 부담스럽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서로 발목 붙잡는 네. 상황에서는 어어? 자 지금 여기 판피씨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판피씨도 들어오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
오, 아, 아! 너무 높이 떨어져 뛰었어요. 그래도 키라. 자기장 안쪽입니다. 네, 숲쪽이 해우 숲쪽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맞은편 해우도 아직 공간이 있긴 한데. 재평 높아. 한명 기절. 화킬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 담원 게임이 이거 내주지 않고 여기를 네. 사수해야 되는 인물로 갖고 있고요. 어, 아킬스와 킬이 정리가 됐어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서 잡아내려고 하다가 네. 네, 그리고 VSG는 지금 타이밍 좋게 정리했죠. 그런데 이게 LVP가 정리가 되면요 기절? 네. 가나와가 훨씬 더 템포를 올릴 수 있어요. 잡았어요. 이러면 지붕까지 쓸 수 있는데 네. 알파카 선수가 아직 남아 있어서 네. 그것만 체크된다면 지붕도 쓸 수 있어요. 가나와 네 명 유지. 저 알파카 선수가 좀 전에 초소를 내서 이너넥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해결사. 자, 여긴 정리가 좀 됐습니다. 니케 선수까지 끊어냈어요. VSG 오랜만에 VSG도 네. 승리의 나팔을 울릴 수 있나요? 던지러 가죠. 여기 알파카 끊어내는 장면 보시잖아요. 에어믹스 오늘 각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다나와 이스포츠. 자, 제프로카 이제 7탄 다 떨어졌어요. 네,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아니 이걸? 와, 제프로카 집중력. 자, 여기서 의 팀싸움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일가 싸움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제프로카를 정리를 못하면요 제프로카가 담원 게이밍이 계속 차벽 세우고 자리 잡는 거 한 번만 스타로드 선수가 네. 노려준다면 이노렉스 선수는 죽게 잡거든요. 스타로드가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네. 스타일이 자, 이렇게 오. 자, 이거 도와주나요? 그리고 스타로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좀 밀밭전 투다 보니까요. 자, 스타일 네. 포지션 변화. 스타로드 붙었어요. 네, 차량 타고. 야, 이거 VS 설마? 스타로드! 네, 오, 이게 발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기 풀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저기선 걸릴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네. VS 이기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정각하라. 자, 왼쪽 봐야 돼요. 여기 소리들. 왼쪽! 이제부터 싸운대요. 소리! 소리. 자, 내려가서 잡았어요. 자, 이거 지금 VSG가 잡다 잡았어요. 잡았고요. 담원 2대입니다. 2대 술차 한 번 더. 자, 나 지금 잡아줍니까? 스타로드가 있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자, 담원 게임 21K 21점 가져가네요. 와, 담원. 피지어스 베를린 한국 대표 3파이전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예요. 그렇습니다. 밀타 파워의 전경이죠. 승하면서 마지막 싸움에서 이겼죠. 어? 이거 네? 어? 이거 로켓 배송 아닌가요? 이거 지금 같이 먹은 쪽으로 같이 가면은 덤보가 아니 이거 로켓 배송이에요. 네, 이거는 아니 이거 지금 도대체 하고 굉장히, 싶지 않은데 이거는요 굉장히 좀 프레쉬한 상태에서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신선한 상태로. 아, 근데 이거 지금 자기장이 T1쪽으로 네, 웃어줬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좀 프락셀 받고 있어서 총 들고 오고 있어요. 오고 있네요. 잠시만요. 저 총! 저거 지금! 이거는! 저거 지금! 아이고 오셨어요, 배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이쪽으로 갈래요! 어떻게! 자, 여기서! 덤보! 하필 저쪽으로! 덤보! 일진 먹고 그 그리핀이 했던 그림에 어떨까? 신고? 아니요. 오늘 진짜 너무 힘든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요. 네. 아, 자, 윤종이 이거는 아, 여기 하나 잘리네요. 차로 막아주나요? 네. 차로 막아주나요? 여기 되나요? 브랜드 실드? 네, 이거까지 되나요? 연막 쳐주고 슬라코 던져주고 차로 지금 들이받을 준비. 채빈 뒤에는 지금 럭스 선수까지 왔습니다. 자, 가다가 좀 데미지 체력 빠졌거든요. 떨어지면서 이제 문 열고 바로 왼쪽 네 화장실. 지금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네 번째 자기장이 물이 피해 간다는 설정만 생각해도 본다면 전 다나와 그리고 T1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아, VR로 기밀이 네. 지금 불을 뿜고 있어요. 네. 늪지대 쪽으로 달려든 EMTEC 다 정리했어요. 네. 다나와도 이동 중이에요. 저 위에 UST 있고요. 어쨌든 왼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여기 맞게 들이나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UST 회전을 하자. 네. 자, UST는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왼쪽으로 갑자기 다나와 스포츠가 크게 돌아요. 다나와 스포츠 큰일 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의외의 폭변이었어요. 네. 여욱 선수가 지금 혼자 남아 있고 여기 살리고 연막 쪽으로 소리 들렸죠 방금?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발을 어, 지금 불편한 동물을 같은 아니 아, 몰랐어요. 바라보는 방향이 T1 쪽이라서 제가 봤을 땐 스타일 선수의 존재를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오, LVP. 미키 선수. 조이랑 미키. 아니, 그리얼로 기분이 지금 혼자 남았어요. 정리. 그래서 스타일 선수 정리해주고 제프로카 끊어냈습니다. 자, 래쉬까지 와서 T1도 지금 엘리먼트 미스틱이 좀 노리고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네. 빈틈이 좀 생겼고요. T1이 자리한 위치가 약간 그 젠지가 PGC에서 흐르게 좀 기다리 근처인데! 플렉스! 자, 이거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확대까지 났어요. 자, 아카드가 남았어요. 아카드 하나. 저번에서 람보 남아있고요. 수류탄 네. 피해주고 승부, 승부! 뒤쪽에서 이어서 캐치! 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아카드가 그리고 위풍당당. 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유에스티 두 명. 봤나요? 누워 있습니다. 봤어요. 아, 이거 아카드 잘못 걸렸어요. 놓치진 않죠. 파켓까지 냅니다. 아까 전에 야야바 선수가 조금 아쉽게 잘린 게 좀 컸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아카드가 변수 만들어 버리면 넘나들고 연막탄 다시 풀려나서. 아! 크리어스에게 당했습니다. 아키서드 선수 차량 타고 이동 중. 이쪽 총소리 나니까 지금 네. 아 레벨레벨 레벨레벨 아 이거 죽어가는 싸움이 서빈 한 명씩 남았어요. 야크 야크 야크가 럭키 지금 기절 중이고요. 화킨 화킨 먼저 찍고 어느 정도는 위치를 알고 있긴 한데 네 살짝 위를 계속 감았다가 야크 선수가 야크 기다리겠습니다. 자 찍찍 소리 나거든요 이거. 네. 오 야크 야크 여기 찍찍 소리 오 자 연막탄이 피어오르는 소리에 네, 야크, 섞인 야크, 여기, 그 여기 것 같은데? 붕대 감는 소리 어디죠? 아! 당했어요. 앵그리한테 당했어요. 상대방의 위치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코 2등 2등 아 좋아요. 2대 4거든요. 2대 4 진영이 네.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이건 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개를 펼쳐놓고요. 지금 올 수 있는 각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쪽으로 등지고 들어올 만한 위치들을 다 지금 파악할 수 네. 있고 그래서 점수를 안 주는 것도 저는 오 네 네 그래도 오늘 2대 4 싸움에서 그렇죠! 점수를 안 주는 게 안 주네요. 안 주네요. 네. 네 노려네요. 네. 한 게임 매치의 점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마무리됐습니다. 아키서틴! 아키서틴! 순적으로 지금 우위를 잡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내고 이번 경기 치킨 가져왔습니다.